Why don't we see a magic show? 우리 왜안 보는 거야? 보는 게 어떻겠어?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얼마 전에 나랑도 수업한 거 같아, 이거.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이러면서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아, 바로 그거 한 거야? How about seeing a magic show? 도 있고 또. 우리 춤출래? 하듯이.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과에 제안하기 why don't we?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건 why don't you였어. why don't you? 왜 너는 안 하니 하는 게 어떻겠냐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건 why don't we? how about sing? shall we see a magic show? let's see a magic show?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오과의 대화 파트로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래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뭐래요?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B가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토요일 날 10시에 만나는 게 어때? 어? 이거 되게 비슷한 거다 이거 어차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오과에 제안하기하고 약속 정하기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들어있네요. 여기 있잖아 이거. 그쵸? 우리 뭐뭐 할래?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그래서 오과의 대화는 제안하기하고 약속 정하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조건문이라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Okay. Appreciate는 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땡큐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 감사하다도 되고요. 감상하다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건 이제 오페라거든요. 오페라. The opera. 그러면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 하면 너는 그 오페라를 더잘 감상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If you know the story는 만약 네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네가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오페라를 더잘 감상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여러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조건문이라 부르죠, 조건. 네가 어떤 작품을 잘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건데,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if you know the story 하게 된다면, 조건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조건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어떤 문법 파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냐면 접속사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얘기했습니다. 조건문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아, 여기 이 원노트는 한글 타이핑이 이상해.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소풍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써볼 건데, 내가 일부러 문법적으로 틀리게 했을 거야.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If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not go on a picnic. 바르게 고쳐주면 어떻게 된다?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조건문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이제 어차피 수업을 자세하게 하겠지만, 내일 비가 없어졌네. 한글 타이핑 이상해서.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소풍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if it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 했으니까 if it doesn't rain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바뀔 텐데 근데 if not을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if not을 한 단어로 바꿨으면 그 단어의 뜻은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일 거고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unless it rains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조건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원급 비교 자 한번 이건 투란도트고 사람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투란도트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투란도트라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데 뭐만큼 차갑다? 얼음만큼 차갑다 비교? 비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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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직 안 했구나 비교를 언제쯤 할까? 비교를 이때 하자 수동태하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비교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뭐만큼 어떻다 라는 얘기 할 때 한다는 거 이게 5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과입니다 6과 6과는 뭐 대화는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이런 거 있어요 prefer의 뜻이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냐 라고 묻는 거니까 선호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했더니 뭐 I prefer summer 나는 여름을 더 좋아한다 뭐 prefer라는 단어만 알아두면 됩니다 대화 파트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추천 부탁하기에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했어 그래서 recommend의 뜻이 뭐겠어요? 추천하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날 위한 책 한 권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건 몇 종 세트였더라? 4종 세트죠.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됐습니까? 이렇게 can이나 could나 will이나 would를 써서 상대방에게 부탁할 수 어쨌든 뭐 recommend라는 뭐 단어만 알면 뭐 추천 부탁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육과 문법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제목은 수동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This was called 탕평채 그래서 이 음식이 탕평채라고 불렸었다 콜의 뜻이 뭐하다? 부르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콜의 뜻이 부르다인데 부르다란 뜻이니까 얘가 동사일 거고 동사면 당연히 3단 변신 하겠죠 콜의 3단 변신이 콜 콜드 콜드 이렇게 하고 얘를 보고는 중1 때 배웠던 과거형 did가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얘를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2 1학기 시작하자마자 have 플러스 pp라는 시제를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뭐 pp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고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는데 됐습니까? 뭐 저는 뭐라 그런다 예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시라고 얘기해요 입장 바뀐 뭐 과거 분사 pp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입장 바뀐 어떤시니까 콜의 뜻이 부르다니까 얘는 무슨 뜻을 가졌다? 불린다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그리고 여기에 다 불린다라고 하면 안 되지 불리는이죠 불리는 어떤시라 했으니까 불리는 뭐뭐라고 불리는 그러면 어떤을 뭐 만들고 문장으로 쓰고 싶으면 뭐로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다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고 싶으면 형용사 앞에 뭐 쓰면 된다 비동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는 형태가 be 플러스 pp 형태로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 됐습니까? 뭐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이겠지 뭐 됐습니까? By people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음식이 불렸습니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탕평채라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표현 방법은 뭐였냐면은
피플이 콜한다. 무엇을 디스 디쉬를 뭐라고 탕평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배웠어. 사람들이 부른다. 뭘 부르는데 이 음식을 뭐라고 탕평채라고. 이런 걸 보고는 능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르다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쓰였어. 근데 여기에 있는 예를 보고는 당하는 태래요. 동작을 받는 형태란 말이야. 이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고 이게 2학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2학기 때 아주 중요한 문법. 그러니까 2학년 때 하는 문법들이 좀 어렵고 중요한 것들 하고요. 3학년 때는 뭐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는 정도인데 이제 수동태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든지 이런 문법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분사 구문 같은 문법도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뭐 여기서 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제 이 문법이 좀 어렵고 또 시험 문제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하나의 문법은 좀 쉬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어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 영조네요. 영조 대왕이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킹 영조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그래서 영조 왕이 제안했다,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특별한 뭔가를. 그래서 요렇게 밑줄 긋고 이거 어떻게 쓰면 안 된다?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얘기한 적 있는 그 문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문법이고요. 자, 나머지 7과 8과 2학기 기말고사 때 할 건데 2학기 기말고사는 문법만 잠깐 보면 5형식, 5형식 8과도 5형식, 5형식이야.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뭐 문법이 4개가 있는데 4개 다 5형식 문법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5형식은 우리 지금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재 순서대로 안 가고 이렇게 조금씩 순서를 바꾸는데 그게 여러분 교과서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 먼저 할 거고 수동태하고 비교구문하고 뭐 또 나머지 것들 쭉쭉쭉 나가도록 할 겁니다. 문제풀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알맞은 형식을 써라 라고 돼 있네요. 알맞은 형식. 오케이. 그래서 babies sleep a lot. 페이지 넘버 9입니다. 9쪽. 오케이. babies sleep a lot. 해석하면 누가다? 잔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그쵸? a lot의 뜻이 뭐니까? 많이 라는 뜻이죠. a lot of는 많은 이라는 형용사지만 a lot은 많이 라는 부사죠. 아기들이 어찌 잔다고요? 많이 잔다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찾고 나서 그 다음에 how는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의문 부사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얘는 몇 형식이겠다? 1형식이겠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는 부사만 남았습니다. 수식어만 남았습니다. A lot이 하는 일은 A lot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 문장에서 그나저나 sleep을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고 sleep은 동사죠. 그래서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부사는 일단 부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언제, 어디, 그 다음에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자 부사를 선생님이 어찌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뭘 만들 수 있다? 어찌하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써놓고 부사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냐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잔다? 많이 잔다. 지금 얘가 부사인 이유를 좀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찌 씨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은 뭘 만들 수도 있다.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죠. 그래 놓고 뭐라고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냐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부사는 뭐를 할 수 있냐 또 물어본다면 어찌 시는 뭐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쓰고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자, 부사는 수식어예요.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또 다른 품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녀석은 형용사죠. 자,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이죠. 그걸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죠. 형용사를 보고 제가 어떤 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이란 말과 어울린 거 어떤 하다 안 어울리고요. 어떤 어떤도 안 어울리고요. 어떤 어찌도 안 어울립니다. 어떤 뒤에 어울릴 만한 거는 것이죠. 거, 어떤 것. 그래서 형용사도 수식어고 부사도 수식어인데 그럼 둘 다 수식어인데 그러면 왜 형용사 부사가 따로 나뉘어져 있나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단어야. 왜냐하면 어떤 시니까. 하지만 부사는 반대로 형용사와 달리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하다도 만들고 동사 수식 어찌 어떤도 만들고 어찌 어떤 산 매우 높은 산 이런 말 할 수 있죠. very 같은 게 very high mountain 할 때 high는 mountain을 꾸며주는 형용사지만 very는 high를 꾸며주는 부사겠죠. 그 다음에 어찌 어찌 만드는 건 뭐 예를 하나 들어줘 보세요 선생님. 알았어. thank you very much 이런 게 어찌 어찌를 하고 있는 거죠. 땡큐 베리 머치를 해석하면 매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매우 많이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찌 어찌 당신에게 나에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그러니까 베리는 머치를 꾸며주고 머치는 땡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리의 뜻은 매우고 머치는 많인데 많이 고맙다 하고 있죠. 머치는 어찌하다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야. 근데 머치는 많이니까 많이 매우는 아니고 많이 고맙다가 어울리죠. 많이 고맙다. 어찌 고맙다고요? 그래서 머치는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인데 이 베리가 하는 일을 봤더니 어찌 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 그래서 이 베리는 또 다른 부사인 머치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a lot이 부사인 거를 증명해보라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babies sleep? 이라고 물었을 테니까 아기들이 어찌 잡니까? 그랬더니 많이 잔대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증명해보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어찌 잔다고? 많이 잔다고. 얘가 하는 일이 sleep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또 부사라고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번 문장은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는 것 같아.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문장이죠. 그쵸? 뭐라 그러고 있어? The idea sounds impossible. 해석하면 그 생각은 불가능한 듯 들린다.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한 것처럼 들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 몇 형식인지 묻는다면 sounds 대신에 뭐를 살짝 쓸 것 같아? sounds 밑에 is를 쓸 것 같죠? 자, the idea is impossible 하면 그 생각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is를 넣어서 해석한 거나 sounds를 넣어서 해석한 거나 뜻이 얼만큼 다른 것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다르죠? sounds를 넣어서 해석하면 그 생각은 불가능하게 들린다고 is를 넣으면 그 생각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impossible의 뜻이 불가능한 이라는 형용사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뭐 만들고 있으니까 어떻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impossible을 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다. impossible이 하는 일은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어떠니 어떻다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얘가 하는 일을 보고 무슨 어라 그러죠. 무슨 어라 그런다? 보어라 그런다. 그래서 보어, 주격 보어가 사용된 경우 이 형식이었죠. 그치 규제라. 됐습니까? The idea sounds impossible. 그리고 이렇게 sound 뒤에 sound나 look 뒤에 you look happy the idea sounds impossible 이런 걸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더라 sound나 look 보고 무슨 동사라고 했더라
감각동사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지각동사라는 걸 하는데 감각동사하고 지각동사를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뭐 저는 뭐 감각동사라는 용어도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고 지각동사라고 하는 용어도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감각동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뭐다라는 건 알아야 될 거고 지각동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뭐다라는 말을 알긴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일단 읽어볼까요? The class begins at 3. 그쵸? 그러면 수업이 시작된답니다. 그쵸? 주어 동사를 찾은 거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최소 몇 형식은 됐다? 1형식은 된 거고요. at 3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when에 대한 대답만 남았으니까 얘는 당연히 1형식이겠죠. 그래서 at 3 이런 녀석을 보고 야 이거 품사가 뭐냐 라고 묻는 건 재료가 뭐냐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품사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전치사 구라고 부르면 되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하면 무슨 무슨 어 라고 하면 되고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다? 수식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전치사군데 만든 방법은 전치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 어는 무슨 어다? 수식어다.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수식어만 남았으므로 보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수식어만 남았으니까 주어 동사 말고 서술어라 그럴까? 주어 서술어 제외하고 수식어만 남았으니까 이 형식. 그 다음에 The runners are very fast. 의 뜻은 그 주자들이라 할게요. 주자들이 매우 빠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얘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하고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fast가 엄마야? fast의 뜻은 1번 뜻과 2번 뜻이 있죠. 무슨 뜻도 있고 빠른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빠르게라 뜻도 있죠. 근데 지금은 둘 중에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당연히 1번이죠. 그러면 얘 무슨 시니까 얘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 보이죠? 그러니까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빠르다가 됐죠. 비동사랑 합쳐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겠죠. 그래서 2번하고 똑같죠. impossible도 형용사 가지고 보어 만들었고요. 4번에도 fast라는 형용사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더 러너즈 런 베리 패스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더 러너즈 런 그러니까 4번 문제하고 달라진 점은 r가 run으로 바뀐 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주자들이 매우 빠르게 달린대죠. 그렇죠? 그럼 주어 동사 찾고 나서 그다음에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주자들이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달리니? 그랬더니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겠다? 얘는 몇 형식이겠다? 뭐 대답하기 겁납니까? 틀릴까봐? 배우러 왔으면서 얘는 1형식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fast가 빠른이란 뜻일 땐 형용사야. 하지만 fastly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 게 정상인데 fast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빠르게란 뜻일 때는 뭐다? 부사란 말이야. 어찌십니다. 이거 어찌.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runners are very fast일 땐 fast가 형용사로서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어. 어떤 빠른, 어떻다?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이야. 근데 the runners run very fast는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얘는
부사만 남은 거야. 똑같이 생긴 very fast인데. 그러니까 수식어만 남았다. 어찌 달린다. 어떤 달린다야? 어찌 달린다야? 어찌 달린다잖아. 어찌 달린다고요? 매우 빠르게 달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 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fast의 형태가 형용사의 형태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fast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q로 시작하는 단어. 물론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4번 문장 있죠. 4번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q로 시작하고 싶으면 the runners are very quick 이랬겠죠. 근데 the runners run 아이고 여기 y 빠졌네 을 했으면 the runners run very quick 을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 quick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the runners are very quick은 이 형식이고요. 어떤 빠른 어떻다 빠르다. 얘는 어찌 달린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얘는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고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형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일은 이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형용사를 보고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라 합니다. 뭘 만들고 있다? 어떤 것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다? 빠른 차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두 번째 일은 몇 형식을 만든다? 이 형식을 만든다. 자 지금 잠깐 틈새로 뭔 설명하고 있냐. 형용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고 그때 이런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보고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고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사용된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형용사도 하는 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건 뭐 알고 있었던 건데 한번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이 형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뭐 근데 실제로 안 타봤는데 겉보기에 그래 보이면 얘를 뭐 이거 대신에 뭐 이런 거 넣으면 이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도 이 형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빨라 보인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규진아? 모르겠다. 뭐 방학에 갔고 막 이제 방학이면 뭐 이제 몸이 아는 거죠. 방학 때면 몸이 알아. 이제 뭐 해야 될다는 걸 아는 거야. 방학 됐으니까 이제 어 규진아 방학 됐으니까 이제 몸이 알지. 그쵸. 생체시계가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 너의 몸에게 지금은 자야 돼 막 이러고 있지. 그치. 밑줄친 부분의 역할을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중 골라 쓰세요. 자 역할을 쓰라고 했죠. 역할을 쓰라고 해놓고 부사구라 그러면 어떡해. 수식어라고 해야지. 됐습니까? 원래도 동사라고 하면 역할을 물어볼 때는 동사라고 하면 안되고 원래는 무슨 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원래는 서술어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국어 문법에 서술어 배워봤잖아. 그쵸? 서술 격조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술 격조사를 영어 문법에 맞춰서 설명하라 그러면 동사를 만들어주는 단어 끝에 붙이는 말을 보고 서술 격조사라 그래요. 뭐뭐 우리말로는 뭐뭐이다 라든지 뭐뭐하다 이런 말. 공부 이거 품사는 명사지. 그쵸? 근데 얘를 동사로 바꿔주고 싶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붙이죠 뒤에다가. 그래서 우리말은 굴절어라 그래. 굴절어. 우리말은 굴절어라고 해서 어떤 단어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면 얘가 쓰임새가 바뀌는
똑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걸 붙이셨더니 무슨 어가 됐어? 목적어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역할은 영어에 없어, 이런 말은. 그럼 영어에서는 얘들이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이걸 붙일지 이걸 붙일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영어 문법과 우리말 문법이 그런 게 다른 게 있다는 거고요. 어라고 했으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서술어, 보어, 수식어 중에 골랐어라. 뭐 근데 서술어라는 말은 뭐 거의 동사라는 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원래 동사는 명사처럼 재료 명칭입니다. 하지만 역할을 할 때 동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부터 맨날 묶어주죠. 태양이 떠오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주어라고 하면 되겠고, 얘를 보고는 서술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얘는 수식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부사구로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선생님이 부사구를 수식어라고 바꿨은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할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r son became a teacher. 아 참, 그리고 몇 형식이든지도 합시다. The sun rises in the east는 그러므로 몇 형식이겠다? 몇 형식이겠어? 그렇죠. 1형식이죠. 것이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요.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것도 없고요. 그거 비슷한 뜻을 요만큼 바꿨은 감각동사도 없습니다. 그 다음 Her son became a teacher. 그녀의 아들이 선생님이 됐대죠. 그쵸? 그러면 became 대신에 뭐를 살짝 써볼 것 같아? was를 써볼 것 같죠? 그러면 her son became a teacher. 그녀의 아들은 선생님이 되었다. her son was a teacher. 그녀의 아들은 선생님이었다. 뜻이 얼만큼 달라? 요만큼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쓰고, 주어라고 쓰고, 얘는 서술어라고 쓰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2형식 문장이고요. 자, 보어라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선생님이 보어는 뭐가 뭐 될 때랑 것이 것이다 될 때랑 어떠니 어떻다 될 때라고 했으니까 보어의 종류는 무슨 보어와 무슨 보어가 있다? 명사 보어도 있고 무슨 보어도 있다? 형용사 보어도 있죠. 우리가 A 문제에 보면 2형식이 2번하고 4번이 나왔는데요. 보어가 똑같죠? 둘 다 형용사 보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얘는 명사 보어, 것이 것이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알았어, 그래. 아, 진짜. 뭐 한 잔씩 마시자, 이겁니까? 이제 너 하면, 어? 깜빡이야. 졸지 마. 자. 3번 문장. My brother plays in the garden. 누가다? 나의 브라더가 논답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나왔죠? 정원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주어라고 쓸 거고, plays를 보고는 서술어라고 쓸 거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수식어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몇 형식이 됐다? 1형식이 되는 거죠.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4번. My favorite sports are volleyball and basebal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구와 야구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형식일 거고, My favorite sports 안만 길어봤자 day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서술어, 동사. 얘를 보고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명사 보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가 바빠 보인다. 시제는 현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My mother looks busy. 이길래 내가 엄마한테 가갖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Are you busy?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Yes, I am 이라고 했다면 My mother
is busy 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은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와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busy가 바쁜 이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보호를 사용한 이 형식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음료는 단맛이 난다. This drink tastes sweet 하면 되겠죠? 오케이. This drink tastes sweet이나 this drink is sweet이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이 음료수는 달콤하다. 달콤한 맛이 난다. 계속해서 감각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하다고 느꼈다. 시제는 과거니까 she가 뭐 했다? felt 했다. 어떤 상태? she felt tired after the exam. 그래서 she felt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she was tired after the exam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형식이죠. 맞습니까? 'After the exam'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수식어라고 할 수 있다. When did she feel tired? She felt tired when after the exam. 시험 후에 피곤한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칼리라랍니다. 누가? 그의 가방이 어디? 의자 밑에 있다. 그럼 계속해서 누가? 그녀가 어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시제는 현재죠. 둘 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누가다? 누가다? His bag is where? Under the chair. His bag is under the chair. 그래서 몇 형식? 이 형식이죠. His bag is under the chair. Under the chair가 where에 대한 대답인 수식어다. 그 다음에 그녀가 현재 행복해 보인다. She looks happy. 나 she is happy 나 문법적 구조가 똑같으니까 몇 형식? 이 형식. 그녀가 점점 행복해집니다. She gets happy.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She becomes happy. 또 she grows happy. She goes happy. She turns happy. 전부 다 점점 어떻게 되냐면 become 어떤, get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go 어떤 됐습니까?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인사 그만해. 어? 두 번 이상 하지마. 아니 한 번 이상 하지마. 나 안 죽었어. 부처님도 아니야. 어? 부처님한테 세 번 절하시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두 번 하시고 나한테는 한 번만 해. 그 다음 3형식 4형식 문장 한꺼번에 한다네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1학년 때 3형식도 배웠고 4형식도 배웠기 때문에. 자 따로따로 설명해보면 3형식은 이제 지금부터 1형식 2형식일 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무슨 무슨 어가 등장한다 했죠. 지금부터 무슨 어가 등장합니까? 목적어 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한 개 있어. 그러니까 동사의 정확하게 하면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3형식이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뭔지는 얘기했죠.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 동사 뒤에 있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동사 뒤에 전치사 없이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으면 3형식. 두 개 있으면 4형식인데 됐습니까? 아무나 4형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했어. 자 일단 4형식은 문장의 구조가 일단 주어는 빼고 동사부터 설명합니다. 주어가 뭔가 있겠지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오고요. 뭐 주어는 어차피 설명해서 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 나오고 또 뭐가 하나 나오는데 둘다 공통점은 둘다 명사라는 공통점이야. 둘다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해석해 보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더라? what에 대한 대답이더라. 그렇게 해서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준다 라는 표현을 하는 표현을 보고 형식을 보고 사형식이라고 하고 모든 동사가 다 사형식이 될수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부르다라는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면 부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른다 이런 표현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콜이라는 녀석은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동사를 보고 따로 모아놓고 무슨 동사라 부릅니까? 수여 동사라고 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으니 수여 동사라고 하고 수여 동사의 대표는 누가 있습니까? give가 있죠. 그래서 give a b 하면 어떤 표현일 수 있다? a에게 b를 주다. 됐습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런 애들 give라든지 많죠. 수여 동사 이제 여러분들 쭉 생각나셔야죠.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 make a b. a에게 b를 사주다. buy a b.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teach a b. a에게 b를 보내다. send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a에게 b를 요리해 주다. cook a b. a에게 b를 그려 주다. paint a b. a에게 b를 갖다 주다. get a b. bring a b. 이런 애들을 보고 수여 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여 아무 동사나 사형식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뭐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 수여 동사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인데, 그럼 그게 뭔데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whom what 뭐뭐 해주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고 수여 동사라고 불렀고 걔들만 사형식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형태는 give me chocolate 이런 게 있죠. 나에게 뭘좀 주세요? What? 초콜릿을 좀 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못살 때, 그렇죠? 6.25 전쟁 터졌을 때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규진이 같은 애들 막 배고파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뭘 하면서 돌아다녔다? Give me chocolate 말하면서 쫓아다녔대요. 그만 좀 줘라. 그만 좀. 혼수 상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자. 사형식은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다 맨날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전치사 없이, 전치사 없이, 전치사 올,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한 개만 있는 걸 보고 삼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사의 특성이 무슨 특성인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알고는 있어야 돼. 뭐라고 부른다? 이제부터는 타동사라고 불러요. 일형식, 이형식은 자동사였어.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전해지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밑에 예문 누가 더 My sister likes what? Chocolate cake.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스터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한다. 자, 그다음에 사형식에 대한 얘기. 주어 동사 뭐 간접 목적어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대부분은 IO라고들 쓰십니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indirect object. 그다음에 DO라고 하죠. direct object. direct 하면 직접적인, indirect 하면 간접적인이겠죠. object 하면 목적어, 물건, 사물 이런 뜻입니다. 오브젝트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치? 교과서에서. 그쵸, 오브젝트. 오브젝트. 그쵸, 일상용품이 뭐였더라? Everyday Object 하면서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사물이란 뜻도 있고, 문법에서는 오브젝트가 목적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IODO라는 말 대신에 whom과 what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누구에게, whom 하면 누구에게니까. whom 오고 그 다음 what이 전치사 하나도 없이 give me chocolate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누구 훔에게 what을 무엇무엇을 뭐뭐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뭐 고모 이모 숙모가 나한테 자전거 사줬다네요. 그래서 누가다? My aunt bought whom, me, what, a bike. 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My aunt bought. 자, 얘 목적어에 우리말 문법 명칭이 무슨 목적어라고요? 직접 목적어래. 직접 목적어면 직접 붙어 있고 싶겠네 동사한테. My aunt bought a bike. Bought me. For me.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bought 동사에 전치사 없이 붙어 있는 목적어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얘는 얘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바뀌었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정식으로 바뀌었다. 삼형식으로 바꿨다. 이런 거 중1 때 배웠던 거고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of 쓰는지 외워놔야 되는 거였죠. 그쵸? 어떨 때 to를 쓸지 어떨 때 for를 쓸지 어떨 때 of를 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선생님이 이제 문법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 영어의 다른 과목과 좀 다른 점이 앞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르는 수학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to 쓸지 for 쓸지 of 쓸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문법이 무슨 문법이라고요? 학교 시험에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나올 게 수동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수동태 할 때 뭔가를 틀릴 수밖에 없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 모른다면 2인지 4인지 5인지 얼른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이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일단 읽어보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 절 등을 쓸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되게 어렵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him이나 her나 them이 될 수 있는 것만 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여기에 있는 말을 목적어 자리에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him이나 her나 them을 할 수 있는 애들만 올 수 있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이거는 지금 예문에는 없어요.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하고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여기 예문에 안 써놨어. 대신에 동명사 목적어인 경우, 부정사 목적어인 경우,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있네요. I started. 내가 시작했다. 주어동사 있으니까 최소 1형식이죠. 내가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 started it. 내가 그거 시작했어. 그거 뭐 이기스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I started it에 it을 풀어봤더니 keeping a diary 되니까 이런 걸 보고 재료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재료는 뭐다? 동명사 덩어리다. 그래서 동명사 구라고 불러요. 근데 동명사 덩어리인데 하는 역할은 뭐니? 그러면 뭐? 목적어라고요. 어? Keeping a diary가 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it이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nts it이 좋죠. She wants it. 그녀가 원한다? 무엇을? 그걸 원해. 그거 뭐? 동물원 방문하는 것을. 됐습니까? She wants it이었는데 it을 풀어보니까 이번엔 to visit the zoo죠. 그래서 얘가 뭐니? 만든 방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를 보고는 부정사 구라고 얘기한다. 하는 역할은 뭐니 하면 동사 뒤에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목적어 역할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that she likes music. 내가 생각한다. 무슨 생각하는데?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런 that을 보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배우는 that이고 뭐를 뭐 만들어주는 that이다.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독립만세 할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she likes music 독립만세죠.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근데 독립만세 하던 녀석을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대시라 그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think? 라고 묻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her? 이렇게 묻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her? 너 그녀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했더니 아, 내 의견에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의견, 내 의견엔 그래. 내 생각엔 좀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만든 방법은 명사절이다. 어떤 동아리를 보고 내가 뭐나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끊어 이렇게 했는데 한 단어만 딱 끊기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떤 덩어리를 자꾸 이렇게 끊어. 예를 들어서 in the garden that she likes music.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걸. 그래서 어떤 덩어리를 보고 뭐나 뭐라고 부르는데 구나 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덩어리가 동명사로 만들었다면 동명사 구라고 그러고 투부정사로 만들었다면 투부정사 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안에 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누가다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구라고 안 부르고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어 동사가 없으면 그냥 군 거고 주어 동사가 있었으면 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관계사 구였어요? 관계사 절이었어요? 관계사 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왜냐면 그 안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어떤 덩어리라 그러면 다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덩어리를 군하고 절이라고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주 누가다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절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 했네. 구 아니면 절이겠는데 누가다 있네 절이네. 근데 하는 일은 안만 길어봤자 이 시대네. 안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명사절이네. 습니까? 하는 일은 목적어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이런 문장을 보여줄 거예요. 뭐 할까? 지금 쓸 문장은 아직 안 할 문장인데 여러분은 2학기 때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쓸게요. 쉬 메이크 문 잔치 벌렸네. 뭐 할까? She makes a good captain. She makes pizza for me. She makes me pizza. She makes me clean the room. She makes me happy. Hey. 이거 무슨 뜻일까?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 뜻이에요. Okay. 그래서 얘 해석, 아이고. 예, 해석하면 그녀는 훌륭한 선장이 된다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일까요? 방금 전에 보여줬는데 엄마야? 이게 된다며. 그쵸? 이거나 어차피 거의 비슷한 뜻이라며. 몇 형식이겠어? 이 형식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3형식이죠. 이건 당연히 4형식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나온다는 5형식 중에 5-3의 B라고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일단 무슨 뜻일 것 같아? She makes me clean the room. 오케이. 그녀는 나에게 방 청소하라고 시킨다. 하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그러면 clean the room은 she가 하는 거예요? me가 하는 거예요? me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무슨 어가 할 행동에 clean the room은
이 문장에 무슨 어가 할 행동이죠? 그렇죠. 목적어가 할 행동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냐면 얘를 보고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를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akes me happy. 이거는 무슨 뜻일 것 같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죠. So I am happy. 그래서 얘도 오형식이에요. She makes me clean the room. 그래서 내가 그녀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 So I clean the room. 그래서 나는 방 청소한다. 그렇죠? 내가 5형식 할 때 계속 여러분은 이제 좀 이따 5형식을 할 건데 5형식 할 때 니들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아마 so일 거야.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방금 전에 참 선생님이 잘 설명하다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어떤 동사, 자 누가 이제 여러분들 친구가 make를 이렇게 들고 왔어. make 이렇게 들고 왔고 야 이거 몇 형식 동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할까? 야 이거 make 이거 문장 속에 넣어 갖고 와. 그럼 내가 몇 형식인지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몇 형식 동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응용해서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오냐면요. make 어떤 뭐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 있는 make에다 밑줄 잡고 놓고 얘하고 같은 쓰임으로 사용된 make를 골라라. 하면 여러분은 뭘 눈치채야 되냐? 이 몇 형식 동사의 make냐 묻는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뭐 가라지 나오네. garage. 됐습니까? 오케이. garage가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present 다양한 뜻 하니까 뭐 막 생각나죠. 그렇죠? 수업할 때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4번에 5번에 보면은 A에 5 보면은 on weekends가 있는데 on weekends랑 바꿔 쓸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죠?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가 틀렸으니까 고치라네. 어려운 건 없네요. 팬들이 팬레터 보냈고 뭐 일문을 했고 뭐 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 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두 문제는 반드시 시제 체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나 다를까 그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포커스 3. 사형식의 3형식 전환.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 한 개만 놔두고 주로 뭐에 대한 대답? 주로 what에 대한 대답?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동사 뒤에 붙이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로 바뀐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뀐다. to를 쓰냐? for를 쓰냐? of를 쓰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쓰는지 외워둬야 하고 그것이 수동태에도 살짝 등장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이거 거꾸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of를 쓰는 건 ask나 require. require 무슨 뜻이게요?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ask도 사실은 얘가 물어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요구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가능하잖아. A에게 B를 요구하다. 야, 돈 좀 내놔. 그래서 더 일진 required me some money 이런 표현이 할 수 가능하잖아요. 일진이 required 했다. 누구한테? whom, me, what, some money.
그럼 그거를 사형식인데 더 일진 required me some money가 사형식인데 얘를 삼형식 하면 더 일진 required some money of me 한단 말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뭔데? May I ask you a question? 인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May I ask a question of you? 라고 한다. of를 쓰는 require 하고 그 다음에 ask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를 쓰는 녀석이 있습니다. for. 그러니까 사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였는데 make b for a 한단 말이죠. b를 만들어준다 for a, a를 위해서 b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준다라는 사형식이었는데 by b, b를 사준다 for a, a를 위해서 cook a b, a에게 b를 요리해준다인데 cook b for a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get도 참 뜻이 많습니다. 그쵸? get 어떤 I get healthy 몇 형식이 이게? I get healthy나 I am healthy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I get healthy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get은 자 일단 사형식일 때 뜻 먼저 보면 get A, B. Get me some water. Please get me some water. 그래서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사형식에서 수요동사로서의 get의 뜻은 A에게 B를 갖다 주다 였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A에게 B를 갖다 주다 하면은 모두 하나 다른 녀석도 있지 않나요? 얘도 사형식 되죠. bring AB, bring me some water.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 됐습니까? 자, bring은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bring은 요거 왔다 갔다 해요, 요즘. bring은 to 쓸 때도 있고, for 쓸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딱 뭐 써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쵸? 언어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윤모씨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빨간불에 길을 건너기로 하겠습니다 땅땅땅 했어. 아 참 그 사람이 법은 못 만들지. 뭐 어쨌든 독재자라 치고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빨간불에 길 건너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인문과학이라는 게 그렇죠. 됐습니까? 사람들 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bring 같은 경우에는 bring AB를 bring B2A 하기도 하고 bring B4A 하기도 합니다. 근데 get은 for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래도 bring하고 get은 둘 다 누구누구에게 뭐를 갖다 주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 헤이 hey, 규진, get me the microwave oven. Get me the microwave oven, please. 어? 그렇죠? 그럼 내 부탁을 들어주려면 넌 일어나고 저까지 갔다가 일어와야 되지, 그렇지? 되게 힘들지? 그렇지? 그렇죠? 뭔가 어디 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말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건 get스나 봐. 알겠습니까? 브링은 자기 옆에 있는 걸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어디 일부러 그거 가지러 안 가도 되는 건 bring 쓰나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for를 쓰는 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A에게 B를 만들어 주려면 그쵸?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A에게 B를 사주려면 그쵸? 돈 들겠죠?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돈 쓰겠죠? 요리를 해주려면 누구누구에게 뭘 요리를 해주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요리법도 배워야 되고 돈도 들고 정성도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은 for를 쓰나 봐요. 돈 들잖아. 돈 들고 정성 들잖아. 주려면. 그렇죠? 정성이 들잖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면 for를 쓰죠.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치킨 수프를 만들어 주셨다. 사형식 표현은 My mom made me chicken soup. 인데 얘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뭐다? My mom made what chicken soup? Why for me? 됐습니까? 왜 만들어줬어? 왜? 너, 나를 위해서. 됐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왜 만드셨는데? 날 위해 만들어주셨어. 만들어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다 뭐 쓴다? to 쓴다. give b to a. send b to a. b를 보낸다. to a. a에게. to whom. okay. tell b to a. a에게. 아, b를 말해준다. tell the truth to me. tell the truth to me. tell the truth. 뭐 해라? 진실을 말해라. 뭘 말하라고? what을 말하라고? truth를 말하라고.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tell me the truth. 사용식이죠.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는 뭐라고요? tell me the truth를 tell the truth. 뭡니? to me.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 그쵸? 말해주는데 뭐 그렇게 돈 듭니까? 정성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주는 것만큼은 정성은 안 들죠. 됐습니까? Okay, lend A, B 하면 A에게 B를 빌려주다죠. 어차피 갖고 있는 거 빌려주는데 뭐 그렇게 뭐 돈 듭니까 뭐. 그쵸? 그래서 to 쓰나봐요. show A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 그쵸? A에게 B를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 어때? 정성이 드는 거 같아? 나 대충대충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쵸?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마음에 가르쳐주겠습니까? 아니죠. 날 위하는 마음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얘도 to를 쓰겠죠. teach, 가르쳐주기 쉬워 어려워? 가르쳐주기 쉬워 어려워?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to 쓴다고요. 정성이 들지도 않고 돈도 안 드나봐요. 그 다음에 write AB, A에게 B를 써줬는데 마찬가지 write B to A, B를 A에게 써준다. 그래서 앤드류가 그녀에게 장미를 줬답니다. 오다 주셨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앤드류가 경상도회라면 뭐라 그런다? 앤드류 gave her rose를 삼형식 바꾸면 뭐다? 앤드류 gave her rose to her.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어디로 줬다? 그녀에게로 줬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문법이 수동태라는 문법과 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케이, 얘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I taught them English. 오케이, 내가 한 거야, 내가 당한 거야. 내가 한 거잖아, 그쵸? 내가 가르쳤답니다, 그쵸? 내가 teach를 한 거야, 내가 teach를 받은 거야. 내가 teach를 한 거죠, 그쵸? 내가 가르쳤다. 누구한테? whom, them, 그들에게. what, 영어를. 내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태라고 한다고요? 능동태라고 한다고요. 얘를 보고는. 됐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이제 뭐 하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냐?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배울 거예요. 'English was taught', 영어가 가르쳐졌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됐습니까? 여기 뭐 써야 돼, 이게? English was taught. 이거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 형식 전환할 때 어떻게 되니까? I taught English 뭔 them? to them이죠. 그러니까 자, 다음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세요. 영어가 교육되어졌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to가 없는데 얘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야, 이거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고 얘를 삼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to 쓰니까 여기에는 to를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곧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어법상 뭐가 틀렸으니까 발음에 고쳐달라고 했고요. 뭐 A에 2번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다, 그쵸? 지난 시험 범위 참, 그쵸?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요. 뭐 하나도 안 어렵겠네,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address의 뜻을 여기에서 사용된 address의 뜻은 알 거야. 근데 사전에 뭐 네이버 같은데 give an address를 찾아보고 이때 address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 어드레스가 이런 뜻도 있어? 라는 거 알아두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조금씩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듣는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죠. 최소 8번은 들어야 기억하니까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페이퍼가 종이라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도대체 얘는 왜 있는 거지? 궁금하네. 없애면 안 되나? 헤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시제 챙기시고요. 얘들. 자, 이렇게 해서 4형식까지 했고요. 이제 5형식 시작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복습이고요. 이제부터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5형식 문장 해놓고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뭐 3번이 있고 뭐 이런가? 1번 있고 2번 있고 끝이네? 되게 간단하게 끝냈네? 그래놓고 제목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아 이건 숫자로 해야 되겠다. 1.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또 가르쳐 줄 거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도 할 거고, 목적격 보호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뉜다. 저 앞에서 문장의 형식을 시작하면서 내가 5-1이니 뭐 5-2니 5-3의 a니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냥 5형식이라고 안 가르치고 5형식 안에서도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세 번째 녀석은 5-3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5형식 안에도 이건 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더 세분화한 거냐면, 뭐의 형태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동사인 경우. 근데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동사 그대로 쓰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줄 테니까, 뭐 나는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난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어떤 장치를 동사한테다가 하겠죠. 뭐 to를 쓴다든지 ing 형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pp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되는데요. 자, 5형식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5-1은 말로 정리하면, 말로 정리하지 말자. 5-1의 대표는 뭐다? 5-1의 대표는 콜 앱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예로서 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We, 콜, 힘, 스파이더맨 했죠? 그래서 So he is Spider-Man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러, 누구를 부릅니까? 그를 부르죠. 그쵸?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어?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이거 혹시 사형식 아닌가? 혹시 사형식 아닌가 이거?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오케이. 자, 사형식하고 5-1은 형태가 되게 비슷해 보이죠?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건 똑같네요. 그쵸? 자, 그래서 사형식 문장 하나 잠깐 데리고 왔습니다. We gave him chocolate. 사형식 맞죠? We gave him chocolate, so he is chocolate. 당연히 말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초콜릿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똑같은데,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는 구조는 똑같은데, 이 명사가 이 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so he is Spider-Man. 우리가 그를 불러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의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주어하고 보호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죠.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몇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5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명사인 경우다. 자, 이 형식 할 때 내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두 개 있다 그랬어. 뭐랑 뭐가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하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래서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명사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make, call AB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he made her son a great president.'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뭐 심사임당 같은 그런 분이란 얘기인가? 그렇죠? 뭐 이런 거 his mom 이런 거 바꾸지 뭐. 됐습니까?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길렀다.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가능해? So her son 해놓고 메이드 쳐다봤죠? was a great president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오 이거 make 다음 이거 사형식이다 이릅니다. 어 난 영어 좀 해 이러면서 she made 다음에 뭐 목적어 하나 나왔고 또 목적어 하나 더 나온 것 같아. 어 그 아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줬어? 그 대통령이 뭐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그 뜻이 아니고 누구를 뭔가로 만들어줬단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make는 누구를 뭐로 만들어준다는 뜻의 몇 형식? 5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목적격 보호의 경우에는 so 꼭 이걸 해보란 말입니다. 몇 형식인지 파악하려고 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형식의 두 번째 유형의 대표는 누구였더라? 메이크 에이 어찌가 아니고 메이크 에이 어떤입니다. 메이크 에이 어떤. 뭐 대표적인 문장 하나 예로 들면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형용사인 경우다. 됐습니까? 내가 일부러 틀린 문장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녀가 행복하게 케이크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 보려고 그러면 So
The cake is happy. 말이 됩니까? 말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She makes cake happily 해야 된단 말이죠. 그녀는 행복하게 케이크를 만든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은 얘도 행복하게고 얘도 행복하게로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얘는 자 행복하 이 해피가 하는 일이 자 이거부터 할까요? 이 해필리가 하는 일이 뭐야? 해필리가 하는 일은 행복하게 그녀야 행복하게 만든다야 행복하게 케이크야. 그렇죠. 얘는 어찌하다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저는 이 그룹에서 어찌하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해피는 누구의 상태야? 그녀가 행복하단 말이야? 내가 행복하단 말이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고 있죠. 자, 이거 시험 범위에 있는 거라서 내가 이렇게 이번에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이게 나와요. 이 자리에 부사가 와야 될지 형용사가 와야 될지 자꾸 물어보고 일부러 형용사 와야 될 자리인데 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보라고요? 이걸 제발 해보라고요. 이 표현이 맞는 거면 얘는 이 자리에 거꾸로 이딴 걸 써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을 보고 뭐라고도 하느냐. 우리말 해석대로 문법을 익히면 안 돼요. 우리말 해석대로 한다면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녀가 행복하게 케이크로 만드니까 둘 다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고 행복하게는 해필리가 맞아. 근데 여기는 해필리를 쓰면 안 된대. 왜? 우리말과 영어와 다른 점이란 말이야.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하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So I am happy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따져보고 I am happily 일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5형식의 두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목적어의 상태가 어떤지 얘기할 때 쓰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고 대표적인 녀석은 make의 어떤 뭐 keep의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make A 어떤 하면 뭐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가 되고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5-3의 A입니다. 5, 3의 A의 대표적인 형태, 대표자로 나올 녀석은 누구였다? want A to do입니다. want A to do. 그러니까 want 한 다음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한 예문으로 She wants me to clean my room. 내가 만약에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So I clean my room. 그녀는 원합니다. 내가 내 방 청소하는 것을 그래서 저런 제 방 청소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유형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to 부정사인 경우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자, clean my room은 주어인 she가 할 행동이야? 목적어인 me가 할 행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세 번째 목적격 보호는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 이거 무슨 용법이게? 투부정사의 명형부 그냥 원한다 내가 내 방 청소하 는 것이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죠. 내가 아까 전에 보호라는 걸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재료가 뭐랑 뭐가 있다고 명사랑 형용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자,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녀석은 대표적인 게 want A to do, tell A to do. tell A to do 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일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dvise A to do 하면 뭘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겠죠, 뭐. ask A to do 하면 뭘까요?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구하다
됐습니까?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물어보다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5-3에 A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내가 왜 A, B, C로 나눠놨는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에 이 to 부정사를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대부분의 동사는 다 이렇게 해요. tell A to do, 뭐 advise A to do, ask A to do, want A to do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대부분은. 근데 가끔씩 정신 나간 놈들이 둘이 있어.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녀석. 자, 그래서 뭐 할까? Let it, let it, let it, let it, let it go, let it go. 됐습니까? 얘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Let it go. 자, let it go. 뭔 뜻이야? 내버려 둬라. l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인데, 내버려 두래요. 명령문이니까. 무엇을 내버려 두랍니까? 나의 과거를. 노래 내용이 그거죠.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본도 들고 왔죠?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나의 과거를 다 잊어버려. let it go를 다 잊어버려.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다 있는데, 뭐, 미래를 잊어요. 현재를 잊어요. 과거를 잊어요. 과거를 잊자라는 얘기는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그래서 내버려 두래요. 뭘 내버려 두래요? 나의 과거를 내버려 두래. 그렇죠? 나의 과거가 뭐하도록? 가버리도록. 자, 정상적이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애가 있대. 그래서 얘는 이제 명칭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let을 보고 뭐라 그런다? let을 보고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본말 번역한 거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사역동사라고 할 거야, 2학기 때. 무슨 뜻이냐? 뭐 사실 시키다란 뜻만 있는 건 아닌데, 시키다란 뜻을 가진 애들을 뭐, 아까 전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는 애들한테는 맞박에 짝지를 하나씩 다 붙여줬죠. 뭐라고? 너는 수여동사야. 이렇게 붙여줬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딱지가 있으니 그 딱지의 이름이 뭐다? 사역동사래요, 사역동사. 그리고 사역동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쓴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기본적으로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사역이란 말이 군대 가면 너 많이 듣게 될 건데 오늘 사역 나갈 사람 누구 없어? 막 이러면 일하러 나갈 사람 뭐 없냐 이 뜻이야. 벌써 웃네. 빨리 군대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뭐를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사역동사는 크게 외울 게 많지 않습니다. 딱 세 놈 플러스 한 놈만 더 외워놓으면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make, have, let이 있습니다. make, have, let.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문은 자, 그래서 그녀가 내 방 청소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좋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안 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녀가 나한테 내 방 청소하기를 원했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는 해보겠죠. 그렇죠? 그녀가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말했어. 그렇죠? 그럼 말했으면 이렇게 가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말했는데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급기야 그녀가 시키겠죠. 'She had me clean my room.' 갑자기 뭐가 사라졌어? 투가 사라졌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근데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그녀가 시켰습니다.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 시켰대요. 너무 성질이 나잖아. 그렇죠? 넌 네 방 청소. 청소 좀 해. 그녀가 시켰습니다.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 시켰대. 그녀가 나에게 방 청소하라 는 것을 시키면 안 돼. 방 청소하라 는 것을 시키면 안 된다고. 방 청소하라 시켰어. 이 악물고. 됐습니까? 방 청소하라 는 것을 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방 청소하라 시켰어. 이 악물고. 됐습니까? 자,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무래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뒷단은 똑똑하답시고 얘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안 돼. 그래도 안 돼.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방 청소하라. 시켰다고요. 방 청소하라. 는 것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방 청소하라. 시켜야 되는 거야. 사역동사는 꼭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는 뭐가 있다고요? make, have, let이 있다고요. make, have, let.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해놓고 시험 문제 맞냐 틀리냐 하냐?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해요. 자, 근데 내가 니네 교과서에 좀 문제, 아니 문제라기보단 사실은 니네 교과서는 뭐 학습적인 차원에선 좋아. 그러니까 오형식을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었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학생 입장에 뭐 니네 교과서를 가지고 2학기 때 시험을 쳐야 된다면 졸라 짜증날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2학기 기말고사 때 7과하고 8과가 몽땅 다 5형식이었어. 그건 니들이 시험 칠 때 뭔 일이 생기느냐? 이때 툴을 써야 되나? 이때 툴을 쓰면 안 되나? 엄청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니들이 모도하고 모도하냐면은, 사실 이거는 니들 몇 학년 때 했어? 전번에 내가 블랙키 얘기하면서 블랙키 얘기 몇 학년 때 교과서야? 1학년 때 교과서잖아. 근데 이건 이미 외웠어. 그쵸? The Sailors Called the Cat Blackie인가? 뭐 그런 내용의 문장이 있었잖아. 이건 이미 했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5-2, 5-3에 A, 5-3에 B, 5-3에 C가 나왔단 말이야. 얘가 한꺼번에 7과 8과에 다 한꺼번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잘 공부하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어.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험을 쳐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 어떨 때는 투두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뭐 동사 원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 형태를 써도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학 때 잘 걸렸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을 가진 애가 make have let이래. 뭐라고요? make have let. 됐습니까? make have let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할 행동은 동사 원형으로만 표현이 해야 돼. to도 안 돼. doing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 it to go가 아니고 let it go였습니다. let it to go가 아니고 let it go.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뭐 교재랑 상관없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무한하게 계속 있는 거 아니니까. 5, 3에 C가 있고요. 얘는 C, A, DO 또는 DOING,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얘도 뭐 let it go죠. let it go. let a 동사 원형이라고 정확하게 하면 let a 그 to 없는 동사 원형. 여기는 want 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 이런 애들 몇 개 없어. 얘들은 몇 개 없어. 거의 대부분 다 이래요.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force a to do, order a to do, ask a to do. 이렇게 나머지 뭘, 얘는 셋밖에 없었어. 셋 플러스 하나.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 a가 뭐뭐 하 시키다 라 했어. 분명히 는 것 하면 안 돼. to 붙이면 안 되잖아. 자, ca do 하고 ca doing 뭔 소리냐. 오케이. I 그래서 이것도 참, I, she had me clean my room 시켰으니까 so I cleaned my room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자꾸 쓰느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이 문장의 의미상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꺼내서 주어랑 동사처럼 쓰는 문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형식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오형식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so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I saw him dance on the stage. 누구, 내가 봤대. 누구를 봤대? 그 남자를 봤대요. 그 남자가 무대 위에서 춤추, 봤대요. 나는 그 남자가 무대 위에서 춤추, 봤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원 조건이 맞아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 남자가 무대 위에서 춤추, 봤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뭐뭐 하는 것을 봤다고 해야죠. 안 된다고.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야 돼요. 시제일체 아니라고. 시제일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는 갑자기 또 이릅니다. 뭐 할까? 오케이. 선생님 이거 틀렸잖아요. 얘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놓고 I saw him danced on the stage는 틀렸죠. I saw him dance on the stage 해야 된대요. 근데 I thought he danced well 해야 된대요. I thought he danced well 하면 이번엔 안 된대요. 뭐가 다르지? 여기 일단 생략된 말은 뭐고? I thought he danced well 에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예요? 당연히 that이죠. 난 생각했다. 그가 춤을 잘 췄다라 는 것을 that 뒤에 뭐가 온다 그랬더라. 이 겉 만드는 that이 겉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that의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입니다. 됐습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겉 만드는 대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죠.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한 문장이라 했으니까 완벽한 문장에서 따지는 건 뭐야? 주어 동사가 있는가? 시제가 정확한가? 이거잖아.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게 과거면 그가 춤을 잘 추는 것도 언제라야 돼? 과거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이 뒤에 이런 게 생략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오형식이야, 오형식. 목적어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 하는 행동을 갖다 붙였는데, 시제랑 상관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뭐가 다른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I saw him dance on the stage 해도 되고, I saw him해도 된대요. 뭐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 To dance on the 춤추는 것을 봤다는 안 된대. I saw him to dance on the stage는 안 된대. 나는 춤추는 것을 볼 수는 없어. 춤추 보든지. 자,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얘하고 같죠. 사역동사하고 사역동사, 시키다 동사, make have read 됐습니까? 얘하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뭐뭐 하 듣다, 누가 뭐뭐 하 느끼다 이런 동사들을 보고는 아까 전에는 감각동사라는 게 이 형식 할 때 나왔는데 얘를 보고는 지각동사라고 부르는데 교재에도 지각동사라고 나왔을 건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겠죠. 지각 그러면 니들 학교 늦게 가는 것만 생각날 테니까. 그 지자가 무슨 지자냐? 알지자의 느낄 각자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거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 하는데 몇 가지 감각기관? 우리 감각기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감이라 그래? 오감이라 그러죠?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계된 동사들을 느끼는 동사 난 느끼는 동사라고 하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지각동사라고 이상한 말 쓴대. 어쨌든 한자니까 뭐 할 수 없고요. 얘들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가 뭐뭐 하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잖아. 그랬으니까 뭐뭐 빵 타는 걸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잖아. 빵이 타 냄새 맡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얘들은
그 목적어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 또는 ing형으로 표현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는 아니고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ing네 그렇죠 dancing이네 얘가 ing 붙어 있으면 몇 가지일 수 있어 이거 아니면 저거일 수 있죠 그렇죠 얘가 춤추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춤추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춤추는 중인일 때 학교 선생님들은 현재 분사라고 1학년 때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춤추는 것 이때 동명사라면서 2학년 때 가르쳐 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나는 봤다 그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봤다 그쵸? 동명사겠죠? 근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자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아까도 내가 이런 비슷한 설명한 적이 있어 해석만 가지고 영어 문법을 해설은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어 자 해석만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ing 붙였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분명히 동명사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거야 그러면 I saw him dancing on the stage를 해석해봤더니 나는 그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아주 해석 깔끔하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요 근데 땡 틀렸어 얜 동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고 문제 풀 때도 얘기하겠지만 얘는 나는 그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끼리 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냐?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글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글을 보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꼭! 물론 나는 무대 위에서 그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무슨 수업이라면 독해 수업이라면 근데 지금 문법 수업이고요. 이런 유형의 문장은 반드시 춤추고 있는 글을 보았다라고 하기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문장을 이제 수업하다가 해석해보라고 시켰어.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드냐? 얘를 뭐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가 무대 위에 춤추는 것을 봤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어떻게 해석하기로 해서? 춤추고 있는 글을 보았다라고 하기로 하고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친구는 얘가 모임을 알고 있다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임을 알고 있다고 나한테 티를 내주는 거죠 선생님 문법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던 거 ing 구분하는 거 이거 5-3c 지각동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생겼댈게 여기에 생략된 거는 얘 쳐다보고 여기 두 글자가 생략됐는데요 얘 쳐다보고 얘가 생략됐고요 얘 쳐다보고 얘가 생략됐죠 I saw him who was dancing on the stage 자, 이 문법이 뭐죠 지금 주격관계사 생략할 수 없죠 근데 주격관계사 뒤에 뭐가 있는 경우 비동사 있는 경우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무슨 문법 시간에 배웠다? 관계사 문법 시간에 배웠죠. 됐습니까? 관계사 무슨 시 덩어리야? 관계사 형용사 덩어리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붙여서 동사를 뭐 만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용사 만든 거라고 얘기했다. 뭐뭐 하고 있는 어떤 러닝맨 어떤 맨 달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러닝맨 할 때 러닝은 얘랑 똑같은 애란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러닝머신 할 때 러닝은 머신 뛰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머신 포 러닝이잖아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 그러니까 얘는 러닝머신 할 때 러닝하고는 다르고요 러닝맨 할 때 러닝이란 말이야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뭐 설명은 웬만한 건 제가 뭐 책이 교재가 문장의 형식을 설명하는 책들이
너무 이제 뭐 표준적인 용어만 쓰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한국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보호란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5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오죠.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목적의 보호로 만들었대요. 얘는 뭐일 수도 있고 것일 수도 있고 어떤일 수도 있는데, 목적어를 만든 재료가 어차피 뭐니까, 재료가 명사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사를 것을 것이다 라는 so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 누구는 뭐다 할 수도 있고, so 누구는 어떤 상태다, she makes me happy 다 so I am happy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목적어 보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이 말은 그거예요. 5-3의 A를 할 거냐, 5-3에 B를 할 거냐, 5-3에 C를 할 거냐, to do를 목적어 보호 자리에 to do를 넣을 거냐, 동사 원형을 넣을 거냐, 아니면 동사 원형 또는 내가 이걸 doing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나는 안 썼어. 나는 분명히 이 doing을 계속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됐습니까? 내가 이거는 어떤 사인이다, 우리끼리 수업할 때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갔을 때 쓰는 사인이죠, 이 표시는.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이걸 보고 이제 문법적 용어는,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라 그러죠. want a to do 할 때 to 부정사. 근데 make a do, let a do, have a do, have가 가지다 말고 시키다 뜻도 있단 말이야. have a do 하면 얘를 보고는 문법적 용어는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 그 다음에 CA DO 할 때 원형 부정사. 어쨌든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뭐하 시키다, 뭐뭐하 보고 듣고 느끼다, 뭐뭐하 는 것을 시키다, 아 참 뭐뭐하 는 것을 원한다, 뭐뭐하라 는 것을 말하다 할 땐 to를 쓰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want 같은 동사냐 사역 동사냐 지각 동사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뭐가 올지 결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으로, 아 목적격 보호로 콜 AB 나오고 있죠. A를 B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make A 어떤, keep A 어떤이죠. 그 다음에 leave A 어떤, 뭐 leave A 어떤 제일 많이 쓰이는 거, leave me alone, 나 혼자 내버려 두란 말이죠. alone 형용사입니다. 어떤 형용사입니다. 어떤, 어떤이겠어. 혼자 있는, 나는 혼자 있습니다. I am alone 이렇게 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leav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쵸? 여기 my mom은 규진이 엄마네. 그쵸? 그래서 읽어볼까요? My mom calls me sleepy head, so I am sleepy head. 엄마가 부른대요. 나를 부른대요. 뭐라고 부른대요? 잠꾸러기야 이렇게 부른대죠. sleepy head의 뜻은 잠꾸러기를 얘기하죠. 엄마가 나를 잠꾸러기라고 부르십니다. So I am sleepy head. 그래 난 잠꾸러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죠. me도 명사고 sleepy head. me는 whom에 대한 대답, sleepy head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sleepy hea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what does your mom call you? 라고 물어봤으면 되겠죠. 뭐라고 부르시니? what does your mom call you? she calls me sleepy head.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녀는 행복했죠. So she was happy.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우리말 해석하면 그 소식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니까. 오,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니까 이 자리에 happily 써야 되는데 왜 happy가 있어 틀렸다 이러면서 이걸 happily로 고쳐주면 돼, 안 돼? She was happily야. She was happy야. 당연히 she was happy죠. 이 자리에 어떤 형태 부사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make A 어떤 이라 그랬지. make A 어찌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gloves가 keep 시켜준다. 무엇을 your hands를 어떤 상태로 warm한 상태로 so your hands are warm. 네 손은 따뜻하다. thanks to gloves, because of gloves. 뭐 때문에? 장갑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your hands are warm 이라고 따로 문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so your hands are warm.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5-1이었고요. 얘는 5-1이었고 얘들 둘은 5-2. call AB와 make A 어떤 이었습니다. give A 어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녀석은 뭐냐? 5-3의 A죠. to do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expect A to do 하면 뭐겠어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겠죠.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겠죠. 그 다음에 get A to 부정사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답니다.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야 너 뭐뭐 좀 해. 자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시키다란 뜻을 가진 말을 사역동사라고 하면서 그때 make, have, let을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럼 get도 시키다니까 얘 사역동사 아닙니까? 자 얘는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안 냈어. 됐습니까? 사역동사라는 클럽이 있는데 클럽 회비를 안 내서 얘 사역동사 클럽에 가입시켜줬어? 안 시켜줬어? 안 시켜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to do를 해야지 그냥 do를 하면 안 돼. 하지만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뭐뭐 누구에게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하는 make, have, let은 여기에 to do가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시키다란 뜻을 가진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사역동사 5형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설명할 때 시키다란 뜻을 가진 말들이 사역동사라고 가르치실 건데 사실은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make, have, let이 있어 그냥. make 뭐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만들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have a do 하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let a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럼 걔들은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do도 안 되고 doing도 안 되고 그냥 do로 해야 된다고. 시제랑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요. 시제 맞춰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걔는 그게 아니고 get a to do. 그래서 제나 wants me to come to a party. 제나가 원하죠.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제나가 날 초청했는데 내가 그 초청을 받아들였으면 so I come to, come이 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come to a party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녀의 파티에 갑니다. 그녀가 원하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want A to do 라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 풀 때 뭐 하시냐 하면요 5-1인지 5-2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5-3의 A인지 됐습니까? 구분해 오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so 어쩌고 저쩌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